약간 노가다 게임이네요. 역시 뭐 로그라이크 게임은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항상. 와, 이런 거 가져가기, 스톤해머. 뭐야,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 그렇지. 총 발사하고 그런 스타일 전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언더월드 축복. 죽은 신들의 축복은 강력한 패시브 어빌리티이며 후속 탐험의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탐험을 위해 활성화된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있거든요. 크리스탈 해골. 그러면은 불이 더 멀리까지 비춰준다. 경로. 데미지를 입으면 분노한다. 와, 좋네. 트랩이 적에게 100%. 탐험 시 1000골드와 오체질. 다 좋아 보이는데? 그리드 킬. 탐험 시작 시 민첩 5. 그러면은 제가 좀 많이 맞고 있으니까 경로한 피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 더할수 있죠? 트랩이 아예 버림받은 무기, 여기에서도 할수 있다. 사원이 버림받은 무기 힘을 되찾으세요. 아, 이거 반지, 비치 반지로는 이제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신전에서 찾을 수 있는 거구나. 개 쩌는 무기를. 그러면 어떤 무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 토르 같은 거. 근데 이것도 좀 멋있는데. 리퍼, 연금술사의 총. 리볼버. 여기는 약간 총이네요. 여기는 약간 클로 도끼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면은 언제나 밝은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보석 해머 이거 좋다. 그리고 아, 이거 번쩍이는 해머도 갖고 싶은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네, 무기 재단. 탐험 전 메인 홀이 무기 재단에서 장비를 제공한다. 아, 탐험 전에 아, 요런 거 복원된 재단, 약간 업그레이드된 무기. 여기 딱 탭을 누르면 다시 이거 볼수 있고요. 신이 은총은 이제 무기 및 유물 성재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갱신할 수 있다. 더 많은 신이 은총을 잠금 해제하면 탐험 중에 선택을 새로 고침하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게 좋을까? 아, 신이 은총 한번 잠금 해제해보자. 봐야죠, 어떤 건지. 일단은 저는 이제 경로한 피부를 좀 갖고 갑니다. 여기가 이제 신들이 재단, 약간 그런. 일단 저는 메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무기거든요. 성직자 스타일. 이거는 뭐죠? 아, 이게 갈수 있는 거. 아, 처음에 어떤 사단으로 갔냐? 황후란 지하묘지. 이 폭풍이 왕으로 한번 갈까요? 독수리 사원에 처음으로 입장합니다. 아, 저다 처음으로 입장하는 건가? 이벤트도 있는데, 와, 이런 것도 있다. 최악의 악몽에서 탈출하세요. 근데 이런 건 이벤트는 아직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폭풍이 왕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아레나 맵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여기가 가장 무난한가? 특성을 먼저 하나 얻고 시작할까요? 특성을 먼저 하나 얻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적 나타난 건다 똑같으니까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폭풍이 왕. 나 불이, 불이 켜져 있다. 오케이. 와, 새로운 몬스터. 오! 오케이, 오케이. 패링 했는데, 아이.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재밌어. 좋아, 좋아. 네, 가시 채찍. 네, 보조 무기 채찍. 이거는 신에게 바쳐버려. 저는 이제 방패가 필요하거든요.
방패와 메이스. 이거 뭐여? 일단 앞으로 나갑시다. 야, 씨.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 건스미스의 설명서. 아, 피스톨 기본 데미지 플러스 20%. 야, 신에게 받쳐. 피스톨 안 쓸 거예요. 오른쪽 뭐냐? 진짜 이런 거 잘못 하거든요. 무서운 거. 아, 한번 TP. 아우. 야야, 그 패링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 패링 안 됐고요. 패링 연습해 봅시다. 오케이, 패링 됐고. 빠세이. 어두워. 아, 이 새끼 있었어. 어, 공격 안 했어. 다행이고. 뭐야. 혼자 트랩이다, 트랩. 야야야야, 그만. 야, 적당해, 씨. 야야야, 나 골드 좀 얻을게. 골드 좀 얻을게요. 새끼 피해주고, 개무서워. 아, 폭풍이 왕. 물 좀 켜주고. 물을 좀 멀리서 켜줄 수 있으면은 또 좋을 텐데. 딱 패링으로 막아주고. 오! 일로와. 뒤져. 방패 거시기다! 아유. 빠세이. 오케이. 어, 특성 얻을 수 있죠? 아야즈의 선물. 네, 이거는 이제 체질 포인트가 오르면 최대 체력 향상, 민첩 포인트 오르면 무기 기본 데미지 증가. 아, 감지는 이제 골드 수위. 적이 패배했을 경우 네, 확률적으로 장비 또는 유물을 떨어뜨린다. 와, 이거 좋은데? 일단은, 와, 이거 좋다. 근데 이거 굉장히 비싸네요. 이거 데미지랑 보물 획득 플러스 25%. 그러면은, 이거 저주 많이 받으면 또 안 좋거든요? 그냥 적당히 야츠의 선물, 이거 가겠습니다. 골드 바치기로. 저주 많이 받으면 안 좋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알 수 없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알 수 없을까? 일단 알 수 없음에 도착을 했고요. 불을 좀 켜주면서 가야죠. 잡대니까. 아! 야야야야, 잠깐만. 불 좀 켤게. 아씨. 아야씨. 이 새끼들이 진짜. 가만히를 못 있냐, 가만히를. 좀 나도 하자. 공격이요. 너네만 공격하는 거 아니지. 마세이. 아, 이거 굉장히 약하네요, 무기가. 아이. 어, 씨. 야, 적당. 너무 아파. 피하고. 죽여. 아, 또 나온다. 아, 뭐야, 저주! 야, 저주 걸려! 야, 미친놈아. 야, 저주 하지 마! 저주 하지 마! 아! 야, 저주! 저주 걸고 있어, 어디서. 아, 개빡세, 이거. 아! 저주 걸렸어, 또. 아! 오! 야, 이거, 나 큰일 났다, 이거. 체력이 거의 빈사 상태인데. 야, 저주를 거네, 미친놈들이. 와.